안녕하세요, 키링들. 안녕. 기습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안녕. 세하. 세하, 세하. 기습이 최고예요? 점이요? 이거 점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점이 생겼어요. 원래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걸 빼고 싶었는데, 더 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력점. 매력점으로다가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키링들 보고 싶어서 켰어요. 안경 잘 어울려요? 안경 엘리언니 거예요, 사실. 제가 빌렸어요. 오늘 뭔가 안경을 쓰고 싶은 날이어가지고 언니한테 빌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연습하러 온 거죠? 연습하러 온 거죠. 이제 연습 전에 잠깐 중국어 공부를 조금 하다가 키링들도 보고 그러고 이제 연습하러 내려갈 거예요. 이거는 알 없는 거냐고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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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목걸이 아니고, 이거 아시죠? 뭐라 그러지, 이거? 마스크 걸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거. 이게 진짜 목에 걸다가, 이게 없으면은 이제 또 빼가지고 뭐 주머니에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 스트랩? 마걸이라고 그래요? 마스크 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주 편합니다. 딱뺄 때는, 이제 실내에 혼자 있을 때는, 연습할 때나, 이렇게 걸어두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쁘죠? 목걸이로도 쓰려고 그 서지컬 스틸 맞나? 그걸로 샀어요. 이쁘죠? 지금 쌩얼이냐고요? 선크림을 발랐는데 선크림만 발랐어요. 살짝 조금 뒤로 갈까요? 약간 너무 맞아요. 저희 컴백합니다! 10월 8일에 컴백해요! 소리 질러! 후! 키링일기 굿즈 받았는데 너무 예쁘더라. 맞아요. 저희가 그거 촬영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쵸? 아주 다들 귀엽고. 그래서 제가 키링 일기, 에게는 그 카페에다가 올렸거든요. 저의 비하인드 사진들을. 근데 그 사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네. 보신 키링들은 봤죠? 저의 사진들을. 제가 올린 사진들 아직 더 있어요. 아직 더 있어요. 오늘 올리려고요. 오늘 올리려고요. 제가 카페 알바를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촬영으로나마 약간 기분을 낼수 있었습니다. 냅킨 못쓸것 같다고. 냅킨. 냅킨은 몇장 들어있지? 50장? 25장은 쓰고 그냥 25장은 남겨놔요. 평생 소장용. 냅킨 평생 소장용. 어떻게 써? 안 돼. 한 장도 못 잃어. 그러게요. 진짜 아까울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해도. 머리요? 머리 기르는 중이에요, 앞머리. 머리 짧게 안 잘랐는데? 어, 아닌가? 저번에 잘랐나? 내일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우리 키링들 점심 다 먹었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장씩 쓸 거야. 오, 괜찮다. 1년에 한 장씩. 운동하고 아이스크림으로 리셋 중. 오늘 초밥 먹고 마트 갔다 왔어요. 맞아요. 저 최근에 초밥 엄청 먹고 싶었어요. 초밥.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족발 사러 가는 중이에요. 스테이크 샐러드 먹었어요. 디저트 먹어야지. 우리 키링들 주말이라 맛있는 거 먹는구나.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냠냠잉 비빔밥 먹었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주말이라 푹 쉬는 중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좀 이따 치킨 먹으려고. 삼겹살 먹으려고. 점액추. 점액추. 초밥. 점액추는 초밥. 푹 쉰다는 것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칭찬할 일이죠. 이제 저는 오늘은 조금 짧게 할 거예요. 짧게요. 왜냐면 뒤에 연습이 있기 때문에 수업과 연습이 있어요. 물에 먹으려고 했는데 바꿔야겠다. 오, 물에도 좋은데요? 물에도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이거 유정이한테 배웠어요. 이 말투. 근데 유정이처럼 그렇게 맛깔나게 못 살리겠어. 어떻게 하는 거다.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유정이랑 도현이랑 그 드라마 촬영하면서 되게 잘 놀았더라고요. 항상 잘 놀지만 좋은데? 이 말투를 엄청 써. 재밌어서 따라했어요. 제가 알려달라 그랬어요. 나중에 유정이한테 그 말투 해달라 그래요. 좋은데? 세이 반지 오랜만이에요. 응, 이거 잃어버릴 뻔했어요. 저번에 연습하다가 연습하다가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빼놨는데 이게 워낙 조그마하다 보니까 못 찾았었어요.
맞아요. 도현이도 자주 쓰는 말투. 요즘에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영화 추천. 영화 보고 싶은데 제가 약간 진지한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가볍게 볼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가볍게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좋고 앱으로 볼수 있는 그런 옛날 영화? 무슨 옛날 영화예요, 뭐요? 어떤 옛날 영화? 쿵푸팬더? 윤희에게, 맞아요. 그 영화 소해가 나온 그 영화 아닌가요? 도현이가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브리. 뭐 마셨냐면, 물 마셨어요. 뮬란! 맞아요! 뮬란!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뮬란을 보려고 찜해놨어요. 어떻게 날딱 알았대? 김시표류기 그거 아닌가? 그 갇혀가지고 무인도에 갇혀서 혼자 그 짜장면 이렇게 해먹는 그거 아니에요? 짜파게티 그거 스프 발견해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막 끓여 먹는 맞죠? 나우 유시미 재밌구나 그거 헤어런트 트랩 좋아요 기억해 놓겠어. 아, 간지러워. 세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마녀 배달부 키키. 그거 애니메이션이죠. 이제 컴백이다. 가수 서정이 본다. 올해 세 번째. 너무 좋지 않나요, 키링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너무 좋죠? 소리 질러! 네. 조금 더. 댓글이 느려요. 소리 질러. 안 들려요. 네. 꺄! 좋아. 아, 이렇게라도. 가자. 아, 오늘은 제가 이 브이라이브 아주 성공적으로 켰어요. 그쵸? 세로도 안 헷갈리고, 필터도 미리 이렇게 씌워놨답니다. 오늘 이쿨 필터. 쿨2.
아주 좋아요. 요 필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요 필터. 아주 쿨하군. 손가락 심장이 뭐예요? 이건가? 손가락 심장, 아, 이거 손가락 심장이에요. 아니요, 필터를 해야 되겠어요. 내일, 맞아요. 내일 리나 생일이에요. 내일은 리나 생일이에요. 그러네, 손가락 심장. 손가락 하트니까 손가락 심장이 맞네. 아, 귀엽다. 손가락 심장. 좋으네요. 내일 리나 생일입니다. 아주 우리 키링대 같이. 같이. 축하해보아요. 번역기. 저 손가락 점 있는 거 어떻게 봤어요? 여기랑 이거랑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잘안 보이지만 여기도 언니, 연어 초밥 vs 광어 초밥. 저는 그거 무슨 초밥이지? 껍질 있는 거. 도미 아닌가? 도민 초밥 맞나요? 그 껍질 있는 거 그거 뭐라고 하던데 도민 초밥 맞아요? 흰살 맞아요 흰살 예 맞네 맞아요 연어는 맛있지만 은근 빨리 질리죠 그쵸? 도미노 초밥 뭐예요? 도미라 어른이네. 저좀 어른 입맛입니다. 그래요. 제가 또 해산물 입도 안 되는 일인. 정말요? 정말? 뭐야? 그럴 수 있죠. 정말 맛있는데, 해산물. 저는 가끔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정이랑 저랑 좀 입맛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유정이도 해산물, 고기보다는 해산물이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래가지고, 유정이랑 좀 입맛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물찜도 같이 시켜 먹고, 그랬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해산물 맛있죠? 그쵸, 우리 유정이 아침에 홍어에 먹는. 갑자기 배고프다. 자, 키딩들. 아, 그러고 제가. 자기 전에 하는 그 브이앱 이름을 정했잖아요? 뭐였더라? 와, 내가 까먹었어. 세이의 서정적인 시간. 맞나?
맞나? 맞아요? 서정적인 밤. 세이의 서정적인 밤. 맞아요? 그냥 서정적인 밤인가? 아, 세이의 서정적인 밤. 미안해요. 까먹었어요. 세이의 서정적인 밤.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못했고, 어떻게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항상 숙소 오면은 요즘에 연습하느라 늦게 오니까 자게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해 볼게요. 키링대 기다려 줄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꼭그 컨텐츠 아니더라도 컨텐츠는 이미 이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그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V 라이브도 또 하고 이러니까 괜찮죠, 키링들? 혹시나 키링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연습을 또 하러 가봐야 돼요. 우리 키링들의 에너지를 받고 저는 또 열심히 컴백을 위해서 열심히 파파 파파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근육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보여요, 여기? 여기 안 보여요? 안녕, 키링들. 재밌었어요. 갈게요.